좀 쉬었습니까? 예. 계당보수를 아직 마치지 못해서 여하시 신공급제인 있고 어떤 것이 마음을 비워 급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니 동룡 양고로 하여 불타초연기니라. 그 행주자와 움직이는 것이 앳길에서 그 드날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초연기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인이 다시 묻기를 그러하다면은 그 구절구절 다 모두가 진리고 또 말씀마다 다그 종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고봉스님께서 볼 때는 이 학인이 뭐 말마다 질리고 구절마다 다 글귀가 종지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고봉스님이 그래 무엇을 보았는가? 그래 그대가 말마다 다 질리고 글귀마다 다 종지를 드러냈다니 어디서 뭘 봤냐 이 말이죠. 이제 성이 화를 했어요. 이제 화를 하니까 스님께서 도방타월이다. 그참 몽둥이를 가지고 달을 치려고 하는 놈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학인이 지금까지도 있다 없다. 뭔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다 또는 없다. 그리고 고봉스님께서 그 법문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쓰는 그 용심이 범부의 세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뜻과 말과 생각에 걸림이 없는 활달자재한 그 마음, 즉 말해서 그 앳길에서 드날리는 그 소식을 아직 이 학인이 간파를 못한 거예요. 자기는 계속 지금 이제 그 범부 입장에서 중생심 입장에서 지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고봉스님의 그 말씀을 나름대로 자기는 타파하겠다고 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봉스님께서는 참 어리석다. 몽둥이를 가지고 달을 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고봉스님의 그 말씀하시는 입장은 사실 머무름이 있는 것을 의지하되 머무름 없는 도리를 당신은 드러냈고 머무름이 없는 곳에 의지하면서 또한 머무름이 있는 이러한 도리를 지금 드러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 대용의 대용 직절을 활달자재하게 당신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학인은 아직 그걸 간파를 못낸 거예요. 못 하고서는 자기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 이제 스님의 말씀을 자기가 한번더그 부정적으로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대는 참 어리석다 이 말이지. 몽둥이로 가지고 달을 치려고 하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봉타월이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이 학인이 다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오늘 방거사의 그 오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차사는 차지하고
그만두고 이 말이지. 그만두고 지금 말이지. 다만 서봉 스님께서 오늘 시방이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개당 법문이잖아요. 개당 법문에 시방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선불장을 열었으니까 필경 어떤 말이지? 상스러움이 있습니까? 상스러움이 있다 이 말은 견성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스님이 선불장을 열었는데 견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봉 스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산하 대지와 삼라 만상과 유정과 무정이 다 성불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인이 아직도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다 말이지 성불했다면은 무엇을 인하여서 저는 부처가 되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하대지가 다 이렇게 성불했는데 왜 저는 아직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복스님께서 이제 의의가 없어서 이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지 그대가 성불을 했다면은 어찌 산하대지가 성불했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학인은 아직 그 고봉선님의 그 입장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하면은 이 조사서는 철저하게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교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면은 화엄경에 열의 출현품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이 천삼라 만삼라를 딱 관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불성을 갖추었다. 참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모두 다 불성을 갖추었다. 모두 다 성불했다 이 말이죠.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화엄경에. 그와 같이 이제 고봉 스님 입장에서는 그 대용이 아주 자제하게 활달하게 쓰는데 전체가 다 부처다 이 말이야.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대가 이제 말이지 이미 다 성불한 산하대지를 다시 성불을 시키려고 덤비더니 그러면은 성불에다가 성불을 다시 한다는 것은 머리에다 머리를 하나 더 얹으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고봉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정무정이 다 성불했느니라. 그러니까 다 성불했다면 무엇을 인하여 저는 부처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만약 성불했다면 어찌 산하대지가 성불에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르기를 그 이제 학인이 다시 그럼 저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저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가 이르기를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니라. 상주 땅은 남쪽에 있고 담주 땅은 북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제 상지 담지는 말이죠.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상지라고 그러고 북쪽을 담지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참으로 이제 고봉 스님께서 조금 더 조작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우리도 이게 뭐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라 하니까 여기다가 무슨 또 상지는 어떻고 담지는 어떻고 여기서 활이 어떻고 살이 어떻고 이렇게 조작을 부리고 여기다가 그렇게 의리를 달면은
그거는 좋은 옷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거를 전부 다 먹도 못하는 독을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선에 들어가서 이런 활구를 혀를 대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 경지의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평상도리를 일러내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그 경지를 실참시로 하지 못한 이 학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논리성과 어떤 그 선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무슨 말이냐? 전부 다 그거는 몽중사에 지나지 않아요. 잠꼬대다 이 말이에요. 잠꼬대. 이런 활구에는 혀를 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다.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지는 북쪽에 있느니라. 이 학인이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저희 이 오늘의 이 일을 참여를 허락하겠습니까? 다 모두 성불을 했는데 나만 성불 못했으니까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지금 조금 더 제가 그것이 개합이 안 되니까 제가 스님 앞에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봉심이 참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봉심께서 여기서 참회하라고 해서 그래 저 뭐 가사 장삼 차리고 참회하는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직절로 바로 알아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님이 겨우 다시 또 절을 한다 이 말이야. 가자 장삼을 수하고 절을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는 교인하고 한로는 축견이라.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한로는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게 조사선이라는 겁니다. 조사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자 새끼는 바로 돌을 던지면은 사람을 물어버려. 왜 그러냐? 사자 새끼는 다른 짓거리를 안 하고 조작을 부리지 아니하고 던지면은 사람을 바로 물어버려. 거기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이익되고 손해도 없고 부처 조사도 없고 던졌으니까 바로 물어버린다 이 말이야. 사자는 그건 직질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조사선이야. 여기에다가 뭐 어떻고 저떻고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붙이고 그래도 이거는 도저히 거기는 엄두가 안 나는 짓거리야. 이 할구다 이 말이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 줄을 바로 직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림자 그림자를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참구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참구라는 것은 닦고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득해 들어가는 길로 가야 한다. 그게 이제 한나라 개가 하는 일이야. 이게 이제 가나 창구도 조사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참 내려온 거예요. 가나 창구가. 그 조사선은 그게 닦고 만들고
조작하고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그 용을 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사서는 그냥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참을 할구로서 실참시로를 해서 그 경지에 개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하면은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지. 이게 이제 조사선과 가나창구. 이 가나창구도 이 조사선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창구는 조사선의 그 근본 바탕에 사상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선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나선은 별이가 되고 옥깃이 된다는 것이죠. 왜? 공안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공안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안은 틀림없이 그냥 모든 공부길을 잡아주는 것이거든. 그 외에는 뭐 잎사귀 따고 가지 따고 뭐 하는 거는 그건 뭐 이야기 안 한다고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봉 스님이 사실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법문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학인 때문에 법문이 지금 조사 법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가나창구로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가나창구도 못 되는 입장이지. 이 지금 법 거량이 사람마다 다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그 충천의 기운이 있는데 그 열애의 길을 밟지 아니하고 그 조작 부리지 아니하고 액기를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여러 제끼는 조사선을 법문을 이제 하시는데 이 학인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김을 세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 고봉스님의 법문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봉스님 법문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그 이제 법그량 이제 끝나버리고 고봉스님이 이제 법문이 나옵니다. 산에 수불 하시고 소 대중은 차시 선불장이 뭐 신공 급제기니 이랬거든요. 고봉선사께서 불자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불자를 딱 세웁니다. 불자를 딱 세우고 대중을 불러 말씀하기를 이것이 선불장이며 마음을 비워 급제하여 돌아가는 것이니 영리한 사람이 만약 이 속에서 보았다면은 문득 방그사의 안심 인명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불자를 딱 든다 이 말이요. 이 불자 드는 이것이 이제 주장자 드는 거나 그 아주 기방이 같은 것이죠. 이게 이제 언어와 문자와 모든 행색을 떠나서 조사선 본도리를 딱 드는 이 불자를 딱 들면서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바로 알아채면은 이게 이제 문 없는 무문으로 그냥 조사선을 바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고 직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알아채지 못했을 때는 이제 어째서 불자를 들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불자를 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자기 문제로서 독화살을 맞듯이 꽉 그냥 활구로서 박혀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 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나창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바로 깨치지 못했으니까 본래 공안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치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들으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활달자재한 활로를 열어줘 버렸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문제로 궁금하고 알고 싶고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뭐 때문에? 어째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면에 이제 이 기운이 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안이고 이걸 가나선이고 이걸 창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선은 사실 이 고봉스님이 불자를 세울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의심하라고 이걸 세운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바로 보여준 거예요. 바로 보여주고 바로 알아라고 보여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스스로 이제 의정으로 공안으로 또 참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이 만약 이 속에서 보았다면은 문득 방거사의 안심인명처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안심인명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심인명처가 바로 사람마다 본래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 없고 또 해체시킬래야 해체시킬 수도 없고 생사도 없고 오염도 없는 본래 그 자성자리에서 일상생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안심인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심인명. 그 이제 우리가 아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편안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안심만큼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한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하다. 얼마나 좋아. 에? 그럼 안심이 되려면은 어째서 안심이 돼야 되나? 첫째, 그 구하는 것이 없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뭐 허덕이게 되는 것이고 또 안심이 되려면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욕스러운 게. 그렇잖아요? 의욕스러운 게 있으면 또 안심이 안 돼. 허덕이지. 또 안심이 되면은 사람이 뭔가 자꾸 그 마음에 티끌만큼도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그게 대명천지처럼 하나 이렇게 그냥 봉사가 아니고 눈 뜬 사람처럼 딱 그냥 보면 다 보이듯이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안심이거든. 그럼 인명은 뭐냐? 거기에서 그대로 활달하게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대승 우리가 그 경전에서 말하는 대승법에서 볼 때는 모든 보살이 한 법도 버리지 아니하고 말이지 만선만행을 만가지 선행과 만가지 그 참 공덕을 다 짓는다 이 말이야. 이게 보살행이죠. 그 보살행을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부처 돼가지고 그 이상하지. 부처가 되면은 부처가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그 근본 원인 분석을 해봐야 돼. 부처가 되면은 그냥 그러면 대접받고 뭐 그 존경받고 편안하게 그게 부처가 아니거든요. 부처는 그 평상심으로 평상도리로서 그대로 생명세계에 그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는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중생이 보살행을 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힘이 들고 그것이 어려운 역경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괴롭고 고단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보살행이. 그러나 그 부처 입장이 돼서 하는 보살행은 평상심이라. 평상도리야.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는 일과 똑같아. 그 이걸 교리적으로 볼 때
안심이 되면은 첫째 구하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한 소식 했다 도인이다 그러면은 구하는 게 없어야 돼. 그런데 벌써 도인이 돼 가지고 뭘 구해야 되겠다고 그냥 길을 쓰고 그것도 세속인들이 하는 짓거리 방법을 끌어다가 그냥 그거를 써가면서도 뭘 더 채우려고 하고 뭘 더 얻어야 되겠고 뭘 더 존속시켜야 되겠고 유지해야 되겠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요. 그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안심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 도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원이 돼야 돼. 무원. 원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뭐가 원하는 바가 없느냐? 본래 중생심에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해체돼버리고 없으니까 그 입장에 가면은 다시 뭔가를 구해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뭘 자꾸 집착하고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원하는 그런 조잡스러운 조작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원이에요. 무원이면 그럼 그 법이 그러면 도인의 입장에서 맞느냐? 그것도 무원이다 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뭐냐? 유원이 나와야 돼. 유원. 무원은 유원과 함께 하는 것이고 유원은 무언가 바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유원은 뭐냐? 유원은 부처님이 그대로 견성하셨듯이 모두가 생명세계가 관계 속에서 상호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생시키는 그 관계의 순환 속에서 생명세계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인맹은 유언인데 오로지 생명과 생명끼리 모두가 상생하고 잘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존경하고 서로 아주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냥 평상심으로 그렇게 모두 다 잘 살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보살행위다 그러잖아요. 그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잘못돼가지고 그냥 도인이 되면은 더 자꾸 뭘 또 장엄을 해야 되고 더 자꾸 올라가야 되고 더 자꾸 유지해야 되고 더 자꾸 뭔가를 갖다가 지속시켜야 되고 뭘 자꾸 이렇게 틀로 짜야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게 안심인명이요. 안심인명은 안심인명이 바로 쉽게 말해서 견성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쭉 나갑니다. 아, 방그사야 안심인명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미 방그사야 안심인명처를 보았다면은 위로부터 부처와 조사의 안심인명처를 보게 될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방그사 안심인명처를 보면은 부처 조사가 그냥 평상도리로 나가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무분별지야. 거기는 분별지도 다 떨어지고 차별 없는 무위의 세계예요. 무위. 무위의 세계니까 그냥 그대로 안심조사와 안심인명처를 보았다면 또 자기의 안심인명처를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자기의 안심인명처를 보았다면 이 속을 향하여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바루와 글망을 높이 걸고 이거 보세요. 맞잖아. 우리가 주장자를 짓는다는 것은 행각을 하기 위해서 주장자를 짓는 거거든. 주장자를 짓고 행각을 한다는 것은 구하려고 하는 행각이다 이 말이야. 뭔가 알려고 하는 행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자리는 이미 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떨어진 자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장자를 갖다가 꺾어버려야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무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바루도 말이죠. 저 바루와 글망, 바루 글망 가지고 굳이 가서 방부 디디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 참고하고 하는 것도
뭔가 참고하고 깨치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필요 없기 때였으니까 그대는 이제 그대로 참 보살행을 그대로 평상도리로 이제 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제 됐으니까 그 걸망도 높이 걸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세가닥 석가래 아래와 칠척의 단전에서 일어났거든. 그 세가닥 그 뭐요? 석가래. 석가래가 요 하나 사이가 뭐라고 그러나 한자라고 본다면은 한자가 30cm거든. 그러면은 석가래 세 개면은 삼삼은구 90cm잖아요. 예? 90cm. 90cm면은 1m 조금 못 되지. 그리고 칠척이라 하면은 37은 21, 2m 10이다 이 말이요. 그건 뭐냐? 내 자복 가지고 앉은 자리가 석가래 세 개 넓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누우면은 그 자리가 키 큰 사람은 2m 될 것이고 다 2m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모든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경지에 가서 이 경지가 특별한 무슨 특별한 기특한 일이 있는 것이냐 하면 기특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밀물과 쓸물같이 밀려오는 그 경계를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이지. 그게 바로 칠척 석가래 세계와 그 석가래 세가닥과 칠척 단전이라 이 말이야. 그게 앉은 자리와 누운 자리다 이 말이지.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 이게 뭐 견성했다 그러면 기특한 일이냐? 기특한 일이 아니요. 아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막 거품을 먹고 막 기가 눌려가 과음을 지르고 막 거짓을 하다가 또 꿈을 깨버리면은 꿈 깨버리면 그냥 여상한 일이고 그게 그냥 장 그냥 일상생활 일이지. 그 꿈 깼다고 해서 내가 막 기특한 일이고 장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거 막 기치 들고 돌아다니면서 떠들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석가래 아래와 칠척의 단전에서 쌀 없는 밥을 씹고 이 참 무서운 소리죠. 쌀 없는 밥을 씹고 물 없는 국을 마시고 다리 뻗고 잠을 자서 소유한다 이 말이지. 평상도리로 소유하며 나를 보내는 것이 이게 방해롭지 않다 이 말이야. 그냥 바로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불자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알았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 노예와 신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콩과 보리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부득이 구름을 내리누르고 그랬거든요. 부득이 아나운두 이렇게 했잖아요. 아나운두 구름머리를 내리누는데 머리 두자 이거는 이제 책일 것도 없고 구름을 내리누른다 이 말이야. 이 구름이 뭐냐? 여기서 아르마리 식신을 발동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구름이 아르마리 식신이고 중생심이고 분별심이고 다 그런 그 의리거든. 의리, 응? 의리선 그런 것을 내리누른다. 뭘로 내리누려야 되겠어요? 알고 싶어하고 알고자 하는 그 의정, 의정으로서 그 가나 공안 참구로서 내리누르는 거야. 그 식신을 응? 내리누르고 허공을 향하여 허공을 향해서 하나의 화두를 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양을 의지해가지고 고양이를 그려가게 하겠다. 여기서는 일본 그 상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대인은 누굴 말하냐면 공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 그 이제 유교에 그 중국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키울 때 상대인 같이 되어라, 공자님 같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가나 창구에서 볼 때는 하도 공안으로 이제 보는 것이 그죠. 그래서 한 마리의 고양이를 그려가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 그 어리선을 가지고 풀어서 이래 하는 거는 다 이 설화문이거든요. 이런 거 떠나서 활구로서 이야기할 때 이 불자를 세우는 이 일구에서 깨친다고 하면은 산 그대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 창관 입구에서 깨친다면은 천하가 태평할 것이고, 의리로 가지고 짐작으로 그것을 설화한다면은 자기도 구하지 못하는 도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부처는 죽이고 조사는 살리는 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선사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할 겁니다. 이걸 착 들었을 때 바로 알아채리면은 알아채리도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참구에서 알아채리면은 천하가 태평할 것이고, 그리고 삼구에서 알아채리면은 부처는 죽이고 조사는 살린다. 이렇게 선사들께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조사선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 여기에 이제 사실은 안심인맹이라고 하는 이것은 고봉 저 뭡니까 이 방거사가 사실 그 마조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스님이 뭐라고 법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일구흡진 서강순이라,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은 내가 일러주겠다. 이 할구죠. 이 할구를, 그러니까 선사는 선사 법문은 이렇게 할구로 나가야 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항상 그냥 할구로 나가야 돼. 이것을 뭐 물리학으로 끌어들이가지고 어떻고, 과학으로 끌어들이가 어떻고, 그거 또 뭐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어떤 것을 끌어들여 한다 해도 그건 안 맞아요. 그거는 참으로 그 공부하는 일을 병들게 만드는 거야. 왜 병이 되느냐? 활구를 활구로서 살려주지 못하고 자꾸 의리로서 들어가게끔 그걸 식신이 그 이제 먹고 그 동하게끔 말이지 법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선사는 절대 활구 법문을 했어요.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화로서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요즘에는 뭐 원리라도 논리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은 아예 청도 안 하고 섭외도 안 하고 덧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선배 스님도 그랬고 어른 스님도 그렇고 조실 스님도 그렇고 항상 활구로서 이야기를 했지 뭘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 오늘 이 대중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내가 지난해에 말이지 쌍경사에 있다가 선방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안 되어서,
이 쌍경사는 이제 옛날에 그 당교 화상이 머물던 절이고 또 고봉스님께서 최초로 깨쳤던 절이죠. 홀연히 잠자는 중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말에 의심이 나서 이로부터 의정이 갑자기 발현되어 잠자는 것도 없어지고 밥 먹는 것도 잊었으며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고 밤낮을 가리지 못하여 자리에 앉고 바루를 펴는 것과 똥 누고 오줌 누는 일과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며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만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의심만 남아서 다시는 털끝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끝내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이 못을 박고 악여풀로 붙여가지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느냐 하면은 이 불자를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었으면은 당신이 이 법문을 안 하는데 이 불자를 들어서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시집온 색시가 신랑 따라온 종인지 신랑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신방을 차리는 근기들을 위해서 내가 법문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고봉스님 말씀입니다. 이 조사선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가나창구로 들어가는 것을 신랑인지 신랑 따라온 종인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하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해가지고 참으로 내가 좋은 그 묘약을 공부에 그 좋은 공안을 내가 추천을 한다면은 마음법길 일기 하철을 내가 내놓겠다 이 말이에요. 1700 공안 중에서. 그래서 당신이 그 쌍경사에서 잠을 자다가 홀연히 꿈 가운데에서 마음법길 일기 하철을 당신이 꿈에 걸려가지고 그것으로서 지금 여기에 쭉 이야기해 나온 것과 같이 그냥 거기에 그대로 그냥 사무쳐가지고 간절하게 사무쳤기 때문에 지금 그 사무친 내력을 지금 이 설명을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이것이 내가 추천할 만하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말이지 맑고 맑으며 그랬거든요. 정정담당 이건 이제 맑고 맑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적적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아주 고요하게 그냥 적적한 가운데에 성성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우뚝하고 높으며 높으며 이 말은 적적성성해서 성성적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창구는 항상 성성적적 아니면은 적적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묵조선에서는 항상 이제 묵조선도 바로 하는 묵조선은 적적성성 성성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묵조 그 대종고스님께서 묵조사배라고 친 것은 묵조선 공부 자체가 잘못됐다고 친 것이 아니고 묵조선을 잘못 이해한 무리들 잘못 설하는 그 스승 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배들을 친 거죠. 그거는 적적한 그 공부만 가르쳤으니까 그 적적한 것에 그 죽은 그 사수에 빠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인물에 빠지가 있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두는 항상 공안은 그것이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하면서 그것이 의정이 탁 걸리면은 그것이 걸리는 그 자리가 적적한 자리예요. 일체 모든 티끌만한 것도 여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순천절점한다 이 말이지. 순천절점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식신이 동하지 아니하고 팔식의 그 미세한 그 세번내도 거기에는 붙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어느 정도 붙지 못하느냐, 돌을 들어가지고 우물에다가 빠뜨리면은 그 돌이 우물 따라 내려가는데 그 돌이 우물 따라 내려가는데 그 물하고 돌하고는 티끌만큼도 간격이 없어요. 하두 드는 것이 그렇게 밀밀하게 잘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점, 순청 절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년 말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티끌만한 오염도 끊어져서 한 생각이 만년을 가듯이 지속되었다. 경계가 고요해지고 내가 잊혀지며, 경계가 고요해지고 내가 잊혀진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하두의 한 조각을 이루는 타성일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조작을 해서 하두를 들려고 하는 거면은 들려고 하는 놈이 있고 하두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스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줄을 몰랐으며 동서도 분간할 수가 없고 또 바로 펴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뭐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오로지 마음법은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내가 들려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지 않으려고 해서 하두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타성일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는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두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딱 그 기운이 찼을 때 그 내가 잊혀짐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과 같더니, 그게 무지한 사람과 같다는 것은 그냥 하도 제대로 드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멍청한 사람 같이 좀 모자라는 사람 같고 바보같이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도 아주 성성해요. 그 뭐 하도 든다 하면 방선하고 나면 뭐 이제 자유 정진하자 하면은 그게 전부 다 행주자와 정진인데 그냥 딱 지팡이 짚고 이야기할 도반 한 사람부터 딱 끼고서는 그냥 또 나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돌아올 때 가만히 보면 돌아올 때까지도 둘이서 계속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도 공부가 그 해가 되느냐고. 그 우리가 양심 없는 소리지 이게 전부 다. 그 공부하는 일은 정직해야 되고 양심 없는 부끄러운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자기 발밑을 돌아보고 조고각하라. 자기 자신의 하고 있는 자기 그 심정과 자기 그 어떤 그 모든 일상생활을 잘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6일이 지나가지고 대중을 따라서 삼탑사에 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지공하상과 달마스님과 오조법인 선사의 그 영정을 모셨어서 삼탑사라 그랬거든요. 독경을 함에 머리를 들어서 오조법륜하상의 그 진영을 보고 문득 전날에 참 이제 이게 만법기 일기 하처에서 의정이 걸렸는데 그 진영을 보고 또 깨닫기는 앙산노하상 설암하상의 그 시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인가라는 말에 의심이 깨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때 이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무너졌다 이 말이야.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무너졌다 하니까 이것도 뭐 학자들은 무슨 선구는 전부 다 구름 잡고 안개 묶는 소리만 해서 허공이 뭘 그 부서지고 대지가 그냥 팽침했다. 대지가 팽침했잖아요. 그 허공 분쇄 대지 팽침. 그 무라구망
무라구망이라는 것은 이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허공이 그냥 분쇄가 되는 것은 본래 그 자리에 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했고 그 자리에 본래 내가 있던 그러한 자신이기 때문에 허공이 무너지는 거예요. 허공이 무너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아르마리 식신이 전부 다 허공처럼 날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지가 무너진다. 이 대지가 무너지는 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안 무너지고 이게 아니야. 이 경계에 가면은 전체가 그냥 그 물동이 밑구녕 내리 빠지듯이 그냥 내리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무너져서 물알을 경계와 내를 모두 이 점이 마치 말이지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그랬거든요. 거울이 거울을 서로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냥 이거는 그대로 알아들어야 돼. 거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없어요. 그냥 거울과 거울이 서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장의 여우와 그 백장의 이제 그 하두죠. 그 백장 하두 아시잖아.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래 중요한 것은 불락인가라고 해서 여우 몸을 받았고 불매인가라고 해서 여우가 다시 그 사람 몸을 받았다. 어째서 그렇냐 이 말이지. 그랬을 적에 불락인가라고 여우 몸 받고 불매인가라고 사람 몸 받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겉도는 소리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여우가 누구냐 이 말이야. 여우가 지금 누구? 지금 바로 내 식신이 지금 막 동하고 있는 이게 지금 내가 여우다 이 말이야. 의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의정이 가지 아니하고 의정이 돈발하지 아니하고 자꾸 의리로서 분별로서 뭔가 자꾸 알려고 하는 식신이 동하니까 그냥 그 자리가 바로 여우야. 예. 항상 관심성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야 그래도 발전이 있어요. 예. 개불성, 예. 구자무불성, 또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청주의 배적삼, 이제 조주스님에게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이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적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제 이 말이죠. 또 여자가 정해서 나왔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 여자가 이제 여자 출정하던데 부처님께서 이제 법회를 보시러 오는데 여인이 정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인이 정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시니까 정에서 깨어 나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니까 칠불의 조사가 되고 스승이 되는 문수보살님이 가신 거예요. 문수보살님이 가가지고 그 여자를 그 정에서 깨어나게끔 흔드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여인이 정에서 깨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지하에서 말이지 이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하에서 그 초지 보살, 초지라면 십지에서 그 초지 아닙니까? 한이지잖아. 초지 보살에 가면 망명 보살이 초지거든. 망명 보살이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일탄두탁 이렇게 하니까 털고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돌이냐? 이게 여자 출정하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바로 알아들었지 못할 때는 이게 전부 다
하두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하두를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어서 점검해 보니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미 고봉스님이 첫 깨침에서 이게 전부 다 모두가 나름대로 그 지견이 확립이 되고 딱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정견이 서면서 의심이 풀리더라는 것이죠. 지혜의 묘한 작용이 진실로 거짓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당신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전에 의심한 바에 묻자는 여기서 이제 바로 놓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에 의심한 바에 묻자 하두는 3년이 되도록 하루 두 번 이시죽반이잖아요. 죽과 밥을 먹는 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일찍이 상포단, 부정상포단 일찍이 포단에 앉지 않아서 곤시에도 역불기고 이게 기댈 곳자입니다. 피곤할 때도 기대지 않았으며 비록 밤과 낮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나 항상 혼침과 산란의 두 마군과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 기량을 다해도 물리쳐 보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묻자 하두의 힘을 못 얻었다는 것이죠. 그게 벌써 묻자 하두를 받으시고는 3년 안에 내가 일대사 이 생멸심을 해결하지 못한 이 식신을 갖다가 해체시키지 못하면은 내가 명을 끊겠다고 했는데 그 1년이 뭐 그 지나가고 그래도 자기가 의정을 못 이뤘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묻자 위에서 끝내 일찍이 밥을 먹는 잠깐 사이에도 힘을 들고 일념을 이룸이 없더니 스스로 해결한 뒤에는 스스로 해결한 것은 뭡니까? 만법길 일기 하처의 의정이 들려가지고 그리고 타사식구 하두를 깨쳤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한 뒤에는 그 병의 원인을 궁구해 보니 말이지 따로 다른 이유가 없었고 다만 의정 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활구로서 참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나 참구가 대단히 경절이고 바로 끊어 들어가는 직절이고 그러하지만은도 이것이 자기 문제로서 참으로 이 의정이 깊이 그 토가살 맞듯이 꽉 맺히지 아니하면은 이건 대단히 이 하두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기서 힘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한 맛으로 다만 들되 들 때에는 곧 있고 들지 않을 때에는 문득 없으며 많이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자복 위에 앉아서 챙기려고 애쓸 때는 있고 또 자복을 털고 딱 금방 문 나서고 차담실에 들어가면은 그냥 잡담 폐설이 다 놓고 없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사실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설사 의심을 일으키려 해도 또한 손 쓸 곳이 없었다. 설사 손을 써서 의심을 얻더라도 다만 경각의 사이뿐이고 잠깐 이제 하도 들려고 챙겼다 애쓰는 그것뿐이지 그게 그냥 제대로 이렇게 딱 와 사무치질 못한 거죠. 또 혼침과 산란의 두 갈래 지엄을 면하지 못하여 이에 공년이 허다한 세월만 허비하며 공년이 허다한 고생만 했으되 거의 조그만 진치도 없었다. 그러면 조그마한 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나 한다면은 그 법안 문익 선사의 회상에 그 현칙이라는 그 수자가 법안 문익 스님 회상에 조실을 모시고 있는데 방부를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3년을 큰 방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조실 방에 문을 두드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앉았기는 아주 잘 앉았고 졸지도 않고 제대로
여유 있게 있는 것처럼 앉았는데 한 번도 조실스님 방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안스님께서 이 수자에게 그대는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3년 됐습니다.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받았냐. 본래 선지식은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주기도 하고 주면서 그 학인이 어떤 말을 나오느냐 점검을 하죠.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살할 종탈이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 이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이제 선지식이 모르는 것처럼 또 이제 어리석은 소리를 해가지고 저 학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보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죠. 그래 또 그러니까 이 현직 수자가 제가 청봉스님 해상에 있을 때 청봉스님으로부터 화두를 공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한 활로를 제가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느냐 그러니까 청봉스님께서 병정동자 내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병정동자라는 것은 병정은 이제 남쪽을 말하는 거 남쪽은 남방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행으로 볼 때 그러니까 동자가 불을 들고 불을 구하러 왔구나 이렇게 이제 화두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현직이 하는 말이 그 뜻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본연하고 본래 매하지 아니했는데 본래 불빛이 밝은데 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도 공안한다는 게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청봉선사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도 이제 가지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법안스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병든 여운주를 짐작했다 그러면서 내 해상에 있지 말고 떠나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3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제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지견이 있다고 했는데 법안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 지가 뭘 알아가지고 이게 인정도 하려고 인가도 하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냥 글망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 방에 되면서 객지를 하다가 어느 날 소리없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700대중을 거느리는 선지식인데 뭔가 깊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 얼마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자기 문제로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 오니까 법안스님이 처음부터 다시 물어라. 병정동자 내구에 불을 든 동자가 불을 구하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법안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정동자 내구했니라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거든요. 이게 가나 창구는 반드시 그 깊이 참구로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참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참구하라 했거든.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구하는 법은 뭐냐?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떻게 옆을 돌아보느냐 이 말이야. 뒤를 어떻게 돌아보느냐 이 말이야. 그냥 관역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그 실참시로 의정이 힘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창구법은 다만 옷에 때가 묻어가 있는데 때를 막 빨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옷은 뭐냐? 옷은 본래 조금 더 내한테 몸에 안 맞다든지 떨어졌다든지 못 입게 됐다든지 옷은 본래 문제가 없는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본래 자성은 청정한 것은 우리가 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었으니까 때가 묻었다는 말은 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냥 다만 때를 씻는데 그 때는 사실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때는 아니고 밖에 경계에 내가 매해 가지고 내가 그것이 만들어진 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본 자성을 갖다 가나 창고를 바로 딱 들어가면 직절로 바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본래 입던 옷이니까 그냥 맞춤으로 바로 입을 수 있는 도노가 된다 이 말이요. 도노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오늘 계당 보설은 다 마치려고 했더만은 조금 남았네요. 네.